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우리 토요일마다 내보내고 있는 안녕하세요 목사님 시간입니다. 오늘은 올해 중학교 입학하는 아직은 초등학생이네요. 그죠? 초등학생 남학생이 보낸 사연입니다. 우리 어린 학생들도 이렇게 날기세를 듣고 또 여기 질문도 하고 그러니 너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저는 올해 중학교에 입학하는 남학생입니다. 요즘 저는 아무리 천국이라도 그곳에서 영원히 사는 게 무섭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사탄의 속임수인 것 같지만 그래도 자꾸만 천국이 두렵게 느껴지고 영원한 시간이라는 게 자꾸 감옥처럼 느껴져요. 이런 생각을 자주 하다 보니 요즘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과연 우리를 사랑하는 신이 맞는지, 만약에 하나님이 없다면 어떻게 하지 등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이런저런 생각에 빠지곤 합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아무것도 할수 없을 정도로 너무 무섭고 큰 두려움을 느낍니다. 지금 제가 알고 애쓰는 신앙생활이 그저 허무하기만 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건 아닐까 하는 마음이에요. 목사님, 저도 제가 왜 이러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이래야지 말아야지를 다짐하는데도 자꾸만 생각이 그쪽으로만 흐르게 됩니다. 목사님, 저는 원래 하나님 말씀 읽기도 좋아해서 매일 성경도 읽고 매일 아침 큐티도 하고 말씀 암송도 하고 날마다 기막힌 새벽으로 매일 가정 예배도 드렸습니다. 다시 예전처럼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생활로 돌아가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이고, 그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중학교 들어가는 어린 학생이 생각이 많고 또 생각이 깊으네요. 의문이 많다는 것은 질문이 있다는 것은 나쁜 게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이렇게 의문이 있어야 답을 찾고 답을 찾아야 생각이 발전하는 거거든요. 아무런 의심이 없다. 그러면 사실은 좋은 것 같지만 생각과 생각의 수준이 정체하게 돼요. 그건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정말일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답을 찾아가는 게 아주 건강한 거고. 사실은 이런 그걸 이제 성숙한 거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 성숙함은 지금 우리 이 학생보다는 조금 더 나이가 들어서 오는 건데 우리 학생은 조금 빨리 왔어요. 그러니까 좀 빠른 것뿐이지 나쁜 건 아니에요. 사실은 조금 더 성숙한 거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이런 생각하면서 반드시 하나님이 좋은 답을 찾게 하실 거예요. 또 이제 생각하다가 의문이 생긴다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그냥 내버리지 않고 그러지 않고 또 이렇게 안녕하세요 목사님 이런 시간에 묻기도 하고 또 성경도 읽고 그러니까 제가 확신하건대 절대 신앙 떠나지 않고 좋은 진짜로 예수 잘 믿는 그런 훌륭한 사람이 되리라고 저는 믿어요. 근데 아무리 천국이라도 거기서 영원히 사는 것이 무섭다. 그 말이 참 성숙한 생각이거든요. 제가 이제 몸이 좀 이제 당뇨도 있고 암도 앓고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이런저런 무슨 비타민이라든지 영양제라든지 이걸 꽤 꼼꼼히 챙겨줘요. 꼼꼼히 챙겨줘요. 먹는 것도 많이 챙겨주죠. 어느 날 보면 약이 제법 많아요. 약, 뭐, 영양제야, 영양제야, 그러지만 많아요. 제가 그걸 먹을 때마다 농담하고 장난처럼 하는 말이 있어요. 이러다 안 죽으면 어떡하지? 이러다 안 죽으면 어떡하지? 그런 얘기를 자주 해요. 예, 죽을까 봐도 걱정이지만 죽는 것보다 더 걱정스러운 건안 죽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세상은 불완전하잖아요. 고통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무거움도 있고, 불완전한 세상에서 영원히 산다는 것은 우리 학생이 질문한 것처럼 감옥 생활하는 것이 있는지도 몰라요. 그걸 두려워한다.
성숙한 생각이에요. 그 대답이 맞아요. 그런데 뭐가 문제인가 하면 천국은 세상이 아니잖아요. 만일 천국이 이 세상과 같이 불완전하다면 근심도 있고 걱정도 있고 불안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사고도 있고 죽는 것도 있고 다치는 것도 있고 뭐 그런 불완전한 세상이라면 영원히 사는 게 무섭지요. 그런데 천국은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슬픔도, 눈물도, 근심도, 걱정도, 아픔도, 죽음도 없는 그런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나라에서는 영원히 사는 것이 감옥이 될 리가 없죠. 그것은 항상 기뻐하고 늘 감사하는 것인데, 천국에 가면 우리 학생이 질문한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이 그런 근심도, 걱정도, 그 두려움도 없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은 두려워해야 할 일이 아니라 사모해야 할 일이에요. 이 세상에서 이런저런 걱정하고 무서워하고 사는 게참 힘들잖아요. 벌써 어린 나이인데도 걱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 가면은 그런 걱정거리가 없어진대요. 저는 그런 나라에서 살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학생도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건 불완전한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건 감옥이죠. 그런데 완벽한 나라에서 영원히 살지 못한다면 그건 아깝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요, 완전한 세상에서의 영원한 삶이에요. 하나님도 아시거든요. 왜이 세상은 영원히 살게 안 하고 죽음으로 끝내실까요? 완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도 생각이 똑같으신가 봐요. 이 불완전한 세상에서 영원히 죽지 않고 살게 하는 일은 형벌이다. 그런 징벌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고 계신다.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눈물도 근심도 걱정도 없다 그랬는데 우리 학생은 하나님을 믿고 또 성경도 믿으니까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소망하고 걱정하지 아니하고 바라고 꿈꾸고 살아서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질문해 줘서 고마워요. 그리고 학생은 걱정할 게 없어요. 그런 질문을 하는 게아 내가 건강하구나. 내가 이러면서 믿음이 성장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좋은 질문 보내줘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 이제 초등학생인데, 이제 중학교 입학하는 우리 남학생인데, 벌써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이런저런 성숙한 생각 해나가는 게 기특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아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자라면서 생겨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의심에 대한 의구심에 대한 답들을 찾아 나가 많은 그런 질문을 하는 후배들에게 자손들에게 지혜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할 수 있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서의 영원한 삶은 하나님도 원치 않으셔서 죽음으로 끊어내셨지만 하나님이 새로 창조하시는 세상은 눈물도 근심도 없는 세상이어서 거기는 죽음이 없는 영원한 삶을 우리에게 계획해 주셨습니다. 천국은 세상이 아니니 영원한 삶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소망하고 기다리고 바라고 사는 그래서 그에 대한 이런 걱정과 두려움이 없어질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좋은 질문 줘서 고맙습니다.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건 감옥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감옥에서 탈출시키는 게 사실은 죽음이거든요. 그렇죠? 죽음으로 끝이 나니까 이 세상은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이 세상과 다르잖아요. 완벽한 세상이잖아요. 완벽한 세상에서의 영원한 삶은 감옥이 아니라 축복이에요. 그것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소망하고 꿈꾸고 바라면서 사는 우리 귀한 아들 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또 뵐게요.
여러분, 사랑합니다.